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빛에서 빛으로 빛한간 프로젝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채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장기 악성채무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악성채권을 파기하고 소각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재기하는 것을 돕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성남시의 빛한간 프로젝트에 성남지역 기독교계도 적극 동참했는데요.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소속 여러 목사님과 신도분들께서 정성껏 모아주신 성금 1억 10만 268원을 주빌리은행에 기탁해 주셨고 주빌리은행에서는 이 성금으로 악성채권을 구매하여 파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정성어린 성금 일부로 총 73억 원의 악성채권이 파기되고 소각될 예정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높은 도덕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행하시는 분들로 오늘은 그 이웃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내빈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장기 연체자들의 채무 탕감을 돕는 주빌리은행의 재윤경 이사님께서 그동안 진행된 채권 소각에 대한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주빌리은행의 이사를 맡고 있고요. 재윤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9월 12일 바로 이 자리에서 성남시 빛한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2012년 처음 시작돼서 미국 시민들의 돈 70억 원을 모금을 해서 채무자의 빚 150억 원 가량을 소각한 그런 운동을 모델 삼아서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좀 채무자들이 정말 많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제해주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진행을 했을 때는 굉장히 작은 규모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성남시 지난해 9월 10일 시청 광장에서 무려 6곳의 채권 매입 추심 업체로부터 우리가 26억 원이라는 큰 채권액을 기부받아서 171명을 구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성남시에서 빚에서 빛으로라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천태종 대강사 주지스님께서 주도해 주셔서 11월 23일 259만 원의 성금을 모금을 하고 그리고 68명의 악성 채권 2억 5천만 원어치를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바로 이어서 성남 도시개발 공사 임직원분들이 1천만 원의 성금을 모아주셔서 3억 원이 넘는 채권을 소각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22일에는 관내 18개 기업이 참여해서 2,2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해 주셔서 300여 명의 악성 채권 4억 8천여만 원어치를 소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남에서는 많은 지역사회 그리고 산하기관들이 동참해 주면서 채무자들에게 구제받을 길이 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아주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었고요. 이런 힘을 바탕으로 드디어 지난 8월 27일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은행장이 되시면서 주빌리은행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기독교연합 많은 교회 성도분들이 모금을 해주신 그 돈을 그 돈으로 저희가 73억 원의 채권을 매입을 했습니다. 73억 원은 채권 원금이고요. 채무 원금이고 이자까지 하면 거의 200억 원에 가까운 빚입니다. 이 200억 원에 가까운 빚을 매입하는 데 들어간 돈은 단돈 5,500여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도 큰 돈이지만 사실 그 돈을 바탕으로 더 많은 채무자들의 큰 200억 원어치의 빚을 없앨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성도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새 희망을 다짐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을 대표해서 주빌리은행 이재명 공동은행장님께서 선창해 주시겠습니다. 이재명 공동은행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재명 공동은행장님께서 먼저 서민에게 새 희망을 이라고 외쳐주시면 여러분들께서는 빚에서 빛으로, 빚에서 빛으로 라고 함께 재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소리로 빚에서 빛으로 라고 재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공동은행장님 선창해 주시죠. 우리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우리 유정일 박사님도 같이 하시죠. 은행장이 둘인데. 네, 서민에게 새 희망이라고 선창해 주시면 빚에서 빛으로라고 재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연합회를 대표해서 우리 목사님도 같이 하시죠. 그래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셋이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네. 서민에게 새 희망. 네. 다시 하시겠습니다. 서민에게 새 희망. 네. 자, 하나, 셋. 서민에게 새 희망을 빚에서 빛으로. 네, 빚을 지은 서민들이 다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네, 빚을 지은 서민들이 다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주빌리은행 이재명 공동은행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저성장으로 접어들고 이제 서민들의 고통이 아주 심각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이 바로 빚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기 연체 채무로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채무자들에게는 살아있는 채권인데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쓰레기 채권입니다. 어차피 못 받는, 거의 받을 가능성이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원금의 그야말로 1% 이하로 거래되고 있는 죽은 채권, 그러나 또 살아있는 채권. 그래서 우리는 좀비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채권자한테는 죽은 채권인데 채무자에게는 살아있는. 그래서 이 죽은 채권들을 아주 싼 가격으로 사서 없애줄 수 있다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 그야말로 큰 부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종일 공동은행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이거야말로 오병이어의 그야말로 기적이 아니겠느냐. 아주 적은 금액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부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이런 세상이, 이런 시장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구체적으로 알고 참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정책적으로 없애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들은 거래를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아주 싼 가격으로 많은 수의 국민들의 그런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 인구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이 사람들이 부채 문제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사실은 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그러면 결국 정부가 또 복지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런 걸 더하기 빼기 해보면 사실은 예산을 투입해서 장기 연체 채무, 죽어있는 채권들을 소각하는 것이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도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수의 힘없는 서민들을 좀 더 배려하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될 겁니다. 아직 정부는 못하지만 우리 성남의 우리 시민들이 또 기업이 특히 그 중에서도 그야말로 주빌리의 정신을 실천하시는 우리 기독교 연합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재윤경 이사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 비탄감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가장 규모가 큰 서울시도 사실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성남시가 가장 대규모로 모금을 하고 부채를 탕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힘을 보태주신 우리 기독교연합회 이정원 목사님 그리고 회원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정말 이 100만 시민의 자긍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넘어가야 될 우리 모두의 고통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성남시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성남 100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장기 연체 채무의 소각을 좀 더 폭넓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이신 유종일 은행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더러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저도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경제민주화가 다른 것 아닙니다. 경제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신,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경제에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경제가 돼야지 경제가 살아난다. 제가 성경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듯이 경제가 그래야 된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좀 시들시들한데요.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소수 재벌 대기업으로 돈이 자꾸 몰리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정말 밑바닥에서 힘든 사람들이 자꾸 삶이 무너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밑바닥에서도 가장 그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분들, 이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야말로 오늘 구호처럼 빚에서 빛으로 나가는 그 길이야말로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성남시는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러운 성남 시민입니다. 제가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고 있는 시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큰 문제가 양극화인데 성남시야를 보면 그 여기에 지금 분당구죠. 천당 아래 뭐 분당이라고 하나 뭐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유하고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이고 또 성남이 그렇지 않은 또 서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 이게 함께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남시에서 이 잘 어울려서 그런 그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길을 찾아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정말 좋은 그 모범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이런 그 우리 경제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에 동참해 주시고 한 것도 또한 지금 성남시를 온 국민이 주목하게 만드는 그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깊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주빌리은행 이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더 성원해 주시고 힘 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신 이정원 목사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참여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아서 한 구석에 빛을 밝혔습니다.
이 빛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일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일전에 소개 못 드린 귀빈 소개를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정종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의회 안광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빚에서 빛으로 빛탄감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죠. 서민들이 암흑의 빛터널에서 벗어나서 밝은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73억 원의 악성 채권을 파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채권 파기로 그동안 빚이라는 족쇄에 묶여있던 533명의 채무 73억 원이 암울한 빛에서 희망의 빛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작은 날개짓이 대한민국의 큰 울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채권 파기의 순간을 더욱 멋지게 빛내줄 국내 넘버원 여성 마술사죠. 마술사 오은영 씨를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호응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파기 행사를 함께 해주실 내빈 여러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두 분 은행장님과 의장님, 시의원님들,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 그리고 기관 대표분들께서는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무대에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과 뒤쪽으로 설게요. 인원이 많은 관계로요. 앞줄과 뒷줄을 이용해서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빛탄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빚에서 빛으로라는 슬로건이 참 인상적이고 오늘 행사를 더욱더 끝깊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밝은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73억 원의 악성 채권을 파기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빚에서 빛으로 빛탄감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동안 서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거대한 채권 장애물이 사라지고 그들이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2의 삶을 꿈꾸는 서민들을 위한 희망 퍼포먼스 악성 채권을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악성 채권을 모두 파기해서 통에 투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은행장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통에 다 넣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드디어 악성 부실 채권 73억 원이 파기됩니다. 그동안 빚의 노예로 살아온 533명의 서민들이 재기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 73억 원이 부실 채권이 파기가 되고 있습니다. 빚을 진 청춘들이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공동위원장님께서는 이쪽에 채권을 넣어주시겠습니다. 이쪽에 네 넣어주시고요. 네, 이재명 공동위원장님께서는 이쪽에 채권을 찢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 이렇게 주문을 걸었는데 주문 좀 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 네. 자, 공동위원장님의 주문에 의해서 채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 통 안에
악성 채권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채권들을 사라지게 하려면 여러분의 희망의 주문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면 여러분들께서 빚에서 빛으로 하고 커다랗게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빚에서 빛으로. 이제 악성 구슬 채권이 새로운 빛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네, 드디어 빚의 족쇄를 풀고 자유를 찾은 서민들, 그들의 인생 이막을 향한 희망 메시지를 하늘에 띄워봅니다. 서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의 빛을 따라서 훨훨 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